지난달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.1% 감소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.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지만 최근 호조세에 이어온 반도체 생산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감소하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. 소매 판매는 2.3% 증가하며 두 달 연속 늘었고 소비 판매액 지수는 120.5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. 면세점, 백화점 등에서 판매가 크게 증가했고 화장품 등 비내구재, 의복 등 준내구재 등의 판매가 모두 늘었습니다.